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용접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팁을 한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용접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뭐 용접을 할 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용접을 배우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걸 거예요. 이제 이 모재에 용접봉을 적당한 간격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하면 이제 잘 된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그 아크가 잘 발생되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크가 잘 발생이 되는 간격을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면 용접이 잘 돼요. 안 될 게 없죠. 근데 초보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근데 이제 연습만 계속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알고 연습을 하면 좀 더 빨리 뭐 감이 오겠죠. 초보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용접이라는 게 그 이 아크 용접 말고는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비슷한 걸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은 용접을 시작함과 동시에 용접봉이 짧아져요. 용접봉이 녹아서 줄어들죠, 길이가. 그러면은 자기가 간격을 잘 맞추려고 해서 자기는 간격을 잘 맞추려고 하는데 용접봉이 지가 짧아져서 간격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못 맞추는 것도 있지만 용접봉이 짧아져서 간격이 안 맞아지는 게 더 크죠. 그러면 그거를 맞추려면은 용접봉이 짧아지는 것만큼 공급을 해줘야 간격이 맞는 건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 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간격을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줄어드는 것만큼 공급을 해준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간격을 맞추려고 용접봉이 줄어드는 걸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고 줄어드니까 집어넣죠. 그러다 보면은 용접봉이 붙어요. 그럼 이제 띄고 다시 하고 또 집어넣고 붙고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되니까 여기서 감을 잡으면 좋은데 이게 용접기가 조금 약한가 하고서 이제 전류를 조정하기 시작하죠. 이제 약한 듯 하니까 전류를 세게 놓고 또 한번 해봐요. 그럼 이제 들러붙진 않는데 용접봉은 더 빨리 줄어들죠. 그럼 이게 이제 초보분들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너무 센데 다시 낮춰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은 또 아까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도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긁고 시작도 못하고 들러붙고 용접이 잘 안 되는 거죠. 시작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류 세기를 기준을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말고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자기 손의 감을 잡아가는 게 그게 오히려 한 가지 방법이고요. 용접봉이 줄어드는 것도 감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겹쳐서 더 안 되게 되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초보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접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접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셔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접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용접은 실제로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용접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나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나요. 용접봉이 줄어드니까. 근데 처음 접하다 보니까 용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용접을 해야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두 가지가 겹치니까 용접이 많이 잘 안 되는 거죠. 처음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용접봉이 생각보다 좀 빨리 줄어드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접은 진행 방향으로 어차피 진행 방향으로 진도가 나가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만 보자면은 내가 용접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손은 들어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이것만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